안 알려주지. 이게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맞죠? 너는 왜 봐도 모르겠을까요? 뭐라고요? 확신이 생겼어요. 모든 걸 다 끼워 맞췄죠. 잘 가봐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1번 신성식입니다. 저는 2번 이다솔입니다. 3번 정세영입니다. 4번 김민윤입니다. 어떤 게임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럼 전 가운데 있는 B. 네 글자 말하기입니다. 석석. 박사. 숯불. 부인. 성형. 미. 치즈. 뭐라고요? 땡! 아, 티노? 키오. 대야? 인구. 스마? 트폰. 마그? 대슘. 사다? 땡!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누구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 예. 허리? 네? 땡! 허리케인. 재미를 위해서 이거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 공개만 해야겠다 이 생각을 딱 했거든요. 능력이 좀 많아요. 너무 광범위한. 직업이 무엇이죠? 회계사입니다. 그러면 수리적 능력이 또 뛰어나신 거 아닌가요? 미술을 전공하셨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도. 아니요. 그 회계사가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는 거. 네, 저 듣기로 엄청 어렵다고 시험이. 머리가 안 좋아서 오래 걸렸습니다. 겸손한까지. 와. 아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해가지고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그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영어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러시아어랑 영어랑 일본어랑 4개국어를 하는데 언어 능력자. 힌트가 뭐였어요? 안 알려주지. 안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심을 해도 되는 거죠. 맞네요. 아까 이름도 숨기려고 하신 거 보면 이름도 거짓말로 말해도 되나요? 아 맞네. 못 믿겠는데요. 제 생각에도 그 멘트를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대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표를 받고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A. 그럼 A로 가보겠습니다. 5초 안에 제시어 5가지 말. 과자 이름 5개. 2번 새우깡, 오사츠, 오감자, 홈런볼, 깐초.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수능보다 더 떨려요, 지금. 김밥, 종류 5개. 삼방, 땡초, 참치, 돈가스, 소고기, 소세지. 성공입니다. 우와! 치킨 브랜드 5개. 삼방. 하세요. 먹는 거. 아메리카노, 멕시카노, BHC, 굽네치킨, 또레오레. 우와. 성공입니다. 먹는 거에 강하시네. 갑자기 저 의심이 들었어요. 먹방 유튜버인데 지금 본업을 숨기고 계신 거죠? 이게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아,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이 확신이 생겼어요. 잘못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힌트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스포츠였어요. 오~ 너무 확실해. 처음부터 저는 약간 느낌이 딱 왔거든요. 왜 나를 꼽지? 아 근데 힌트를 공개함으로써 거의 한 분이 지목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30년 전에 운동을 했었고 30년 동안 운동 안 해가지고 보기에도 이렇게 운동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아니요, 운동 정말 잘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분이 거짓말 되게 잘하시는 게. 오, 갑자기 아니야. 왜? 아까보다 말이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기부자이신데 아닐 때 나오는 행동들? 이번 3번 분이 자꾸 나를 지목을 하다 보니까 처음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가 진짜 힌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분 취미가 또 스포츠일 수도 있고 다시 말씀 들어보니까. 취미일 수도 있겠다.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취미가 뭐예요, 혹시? 제 취미는 골프인데요. 스포츠 어떤 거 즐기세요? 똑같이 골프 좀 많이. 저랑 일단 4번 분 후보에서 아니네요. 왜 아니에요? 스포츠 똑같은 걸 즐기니까 만약 한 명이다 하면 저희 둘은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공개를 다 했으니까 저도 재능 기부였어요, 재능. 너무 광범위했어가지고 오히려 계속 뭐지 밖에 약간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B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 맞추기입니다.
이거 빨리 가고 아, 4번 아저씨. 정답입니다. 오. 일본에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번 도둑들 이정재. 땡입니다. 아, 2번 아, 4번 암살. 미라보에서 어떻게 저를 지목하십니까? 박학다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지목할 거라고 생각은 전부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직업을 속인 사람이 있나 봐. 왜냐하면 이분이 회계사라고 했는데 되게 신뢰감 있는 이미지잖아요. 스포츠 캐스터 맞죠? 너무 멀리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번님께서 처음 와서 딱 너무 낯가렸는데 바로 말 이렇게 편하게 붙여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부를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인상이랑 성격이 좋다는 것만으로 의심을 받다니. 제가 왜 집중을 많이 받은 걸까요? 추가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아까 네. 못했던 C 있잖아요. 속담 이어 말하기입니다. 지렁이도? 2번. 응, 밟으면 꿈틀한다. 꿈틀 된다 아니에요? 제일 힌트 획득을 방해하시는군요. 아니에요. 비 온 뒤에? 2번 땅이 굳는다. 정답입니다. 박학다식. 1번 분이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아, 여기서 그냥 2번 이런 확신을 좀 저도 근데 살짝 흔들렸어요. 박학다식 할 때 가장 속담 퀴즈나 이런 거 너무 잘하셨어가지고 승부욕도 막 붙고 해서 1번이 너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베토벤. 베토벤? 근데 베토벤 같이 생기셨어요. 두 분이 남성이시니까. 베토벤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루트비 판 베토벤이니까 독일식이에요. 2번 분이 베토벤 그 풀네임 아시더라고요. 박학다식에 어울리는 그 분이 아니셨을까. 여기 미술 전공하시는 분. 막 음악 들으면서 막 미술 치료도 하잖아요. 학생이 아니라 미술... 맞죠? 들켰죠? 아니. 오히려 이게 방금 제가 이분님이랑 하시니까 또 바로 이제 저쪽 이게 보는 거 보니까 더 갑자기 의심스러워지. 한 개 힌트 더 달라고. 잠시만요. 난감하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힌트를 드릴게요. 공유 안 하나 조건으로. 3번 건축 깨론. 정답입니다. 와. 비벼. 아, 비벼. 그렇지. 다시 한번요. 어이. 이웃집 남자. 3번 이웃사람? 정답! 야, 감사합니다. 너는 왜 봐도 모르겠을까요? 받은 게 또 잘못된 것 같아요. 받으면 안 될 걸 받은 느낌인데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저 발음 비슷하잖아요. 잠깐 1초, 2초 정도 생각을 하지 않나 싶은데 얘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나오길래 괜히 일본님한테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가가지고 처음 다 꽂힌 사람 모든 걸 다 끼워 맞췄죠. 이번님께서 일본님 뭐라 하셨을 때 너무 그럴듯하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힌트도 공개도 안 하고 이름도 거짓말을 해도 되냐라는 말에 2번이 의심스럽지 않나. 첫 번째, 2번. 1번. 최종 투표 결과 4표. 2번님은 기부자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아. 최종 투표 뭐였지? 힌트 뭐였죠?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이잖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기부자 김민 윤입니다. 오늘 게임은 제가 이길 수 있겠구나. 1번 분은 또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이 계속 보이셔서 1번 분으로 의심하는 분위기를 가면 되겠다. 속이는데 성공한 거에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숨은 열매 특기 마지막 화 기부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회계사 공부하는 기간 동안 힘들었는데 자리를 잡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대구 경북 쪽에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라고 느껴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재능, 사랑의 열매랑 인연을 맺게 된 게 자체적으로 전문가 회계법인한테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재능을 기부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저희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뭐 불우이웃이나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큰 돈이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기부를,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네. 우와. 오. 저희가 박학다식에서 좀 갈 줄 알았는데 자꾸 나를 지목하니까 일부 여유로운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저는 오히려 마지막 힌트가 되게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계사인 게 거짓말이신 줄 알고 진짜 그럼 첫째 캐스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너무 깜빡 속아서 지금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